스타일이 私は安藤凛香です。19歳です。日本から来ました。え？あ、来たぞ。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이름뭐예요？저최동엽이요。아저는한국어가잘못돼요。저도잘못해요。君と仲良くなりたい。してみたいってことはしたことないってことか。저는린카한테쓰고싶습니다궁금하기도하고더알고싶은느낌이라나고생각나는것같아서아어떡해성관또성관뭐야꽃사왔어꽃사왔다와뭐야내가너무메로비롯한것같아서우와하나준비했어그리고나이스키나우와잘어울릴것같아서린카고마워바레떼바레짜바레짜린카한테준파란장미의뜻은불가능한사랑인데과학기술이발전하다보니까파란장미가원래못만들어진건데만들어져서이제기적이라는꽃말로바뀌었어요그래서린카한테혹시나저한테기적이올까그래서린카한테파란장미를선물했습니다먹을까조마조마하면서보고있었는데또야이거같다잖아이거같다잖아こんな顔出る다잘어울리네알아알아알아알구나아직깃나이오이오이예쁘네잘어울려너도잘어울려 진짜예쁘네남자같아뭐가와이색깔네색깔네가와이진짜가와이 and we are 가와이그래얼굴내가가까이할게응 big and 진짜나올거야아네가뭐였어아누르네가와이어가와이아이네가와이나원래응웃는게아예예쁜사람이아응어와가와이콩콩크스트레笑うのが綺麗な人が好き。はい。うん。ドヨプがすごい日本語を頑張って翻訳機とか使って日本語で喋ってくれたのが嬉しかったです。아빠。웃어。오웃을수가없어。오。え？もらえてなかったって言ってましたよね。なんでだろう。なくて少し悲しかったです。なんだろう。もう少し지쳤어？지친것보다는오늘뭔가많이얘기를한것같긴한데어제도그렇고많이얘기는하진않지만그래도했긴했잖아근데뭔가돌아오는게없는느낌이야뭔가관심이없어하는느낌왜약간좀아니혼돈이와어부담스러울까봐아니초기와뭔가そういうことね안아닌것같아소통이안되다보니까착각일수도있는데린카의기분이뭔가오래보이는그런거본것같아서부담스럽나이생각이컸던것같아どうしたらいいの正直その恋愛経験も少ないからめっちゃ不安だったんですけど進んでみたくて自分でも동희동희
와. 가자. 김요 메테이타. 어. 맛 데이터. 맛 데이터 고마워. 김요 맛 데이터. 나는 너를.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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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 나도 너가 궁금해.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내 말이 안 통해서 더 궁금한 것 같아. 아, 한국어. 한국어. 어려워. 응,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일본어가 어려워. 잘했어. 잘해. 아, 그래? 일본 너무 잘해. 아리가또. 내가 기대됐으네.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안타 오모시로이. 알아, 알아.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김예원이고요. 제 꿈은 모델입니다. 누가 제일 호감 있어? 김예원이라는 친구가 예원이라는 분. 김예원이요. 난 경쟁하겠네. 네, 들어오세요. 잠깐. 대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약간 한 번도 대화 안 해봤잖아. 아. 근데 나는 안 해본 친구들이랑 해보고 싶어. 누나는 왠지. 큰 호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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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곤이 형이 단단히 작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 예원이 형.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죠. 누가 들어오는데? 같이 가자. 잘 갔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합류하게 된 19살 정순주입니다. 뭔가 활기차 보여. 데이트를 하려면 다 갈 수 있는데 너랑도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렛츠고. 너가 잘 챙겨주기도 하고 은근 티키타카가 좋더라고. 진지할 땐 진지할 남자. 나는 향수 공방 가기. 향수 공방 가기. 저랑 똑같지? 진짜로? 응. 손주? 미쳤다. 오야 진짜 인기 같아. 예원이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 너랑 오늘 딱 밥 먹고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딱 너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 너를 선택했어. 외적 이상형을 내가 이겨냈네. 그치. 투톤이네. 와! 어색. 하나, 둘, 셋. 아침에 뭐? 아침에 무슨 데가 있는데? 여기서 했다고 했을 게 한데. 응? 너가? 아니, 나 지금 너무 뭐 이해가 못가. 왜냐면 내일 데이트 기다릴게. 익명의 친구에게 받은 쪽지가 좀 설렜던 것 같아요. 나 되게 설렜어. 오. 근데 하나는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 너 첫날에 왜 이렇게 좋아했어? 얼마나 받았길래?
한 명은 내일 기다릴게. 그냥 여기 중에 있어. 여기 중에 있어? 세곤이가 어제 첫째 날에 나한테 쪽지 넣은 사람 자기랑 나중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였는데? 꽤 의미가 컸나 봐, 메시지가. 성훈이 러브레터를 받기 전엔 헷갈렸었는데 성훈이 글씨가 첫째 날 러브레터랑 달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예정입니다. 첫째 날 편지를 쓴 사람은 세곤이 같았어요. 야, 와. 왜 신났을까? 그러니까 왜 신났을까, 세곤아? 왜 신났을까? 어, 해바라기? 내가 맞춰볼게. 응. 동엽이야, 이미. 안녕, 왜? 앉아.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 어. 근데 우리 이제 놀러 가잖아. 그래서 그냥 가기 전에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어. 나는 지금 되게 혼란스럽거든, 감정이. 그렇지.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너가 신경 써. 아, 그래? 아, 내가 신경 쓰인다고? 그걸 솔직한 감정 표현해보고 싶었어. 4월달 생일 제가 주는 거야. 넌 생일 언제야? 네. 선착순으로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나 세곤이랑 해보고 싶어. 세곤이랑? 나 가도 돼? 짬뽕 먹은 다음에 같이 갈래. 나? 어디로? 데이트. 그래. 세곤이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유가 그냥 내가 그동안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좀 솔직해지고 싶어서 너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해보고 싶었어. 아, 진짜? 고마워. 제 외모 이상형인 예원이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자꾸 신경 쓰인다고 하니까 당연히 설렜죠. 이렇게 할까? 그래. 데이트. 그래. 제일 큰 친구, 190인 저보다 어린 친구 보고서 외형적으로는 제일 내 스타일이다. 외적인 이상형은 딱 네가 외적인 이상형이거든? 갔다 와서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뭔가 잘 안 됐어. 그리고 나서 캐슈를 했는데 너가 1박 2일을 간대. 솔직하게 말해서 예원이 누나한테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강릉을 갔다 오고 나서 좀 뭔가 많이 달라졌어. 왜냐하면 오늘 나랑 데이트를 한 거잖아. 어때? 그런데 예상보다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래? 오히려 말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진짜 この先が気になる。ランちゃん、ケンちゃんなよ。続きはアベマで見られるよ。右上のボタンをクリック。気になる続きをぜひご覧ください。